네, 안녕하세요. 연희생 태학습관 설계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연희생 태학습관은 이름에서 아시는 것처럼 연희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희공원은 양천구에 위치해 있는 공원인데요. 양천구는 도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소규모 근린공원을 가꾸는데 굉장히 열심인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 근린공원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중에서 연희공원은 가장 서쪽에 있는 공원입니다. 연희공원 주변은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었고요. 그 공원의 한켠에는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진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의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공원 안에서 관리사무소를 바라보면 관리사무소 후면이 있고 이 관리사무소 앞에 큰 나무가 몇 그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 사무소가 북카페라던가 아니면은 사무공간 혹은 생태학습관으로 간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전 되게 날이 좋은 그런 가을날이었는데요. 그 공원이 너무 아름다웠고, 여기는 특히 유수지 공원이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유수지 공원은 도심 내에서 지금같이 여름철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한 번에 물이 다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도심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보내서 물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물이 이렇게 서서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도심의 인프라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물이 찼다가 빠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곳에 자라고 있는 그 식생들도 그것에 맞춰서 습지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공원에 기존에 있었던 그 관리사무소 옆에 새로운 생태학습관을 하나 만드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회색으로 있고 저희가 원래 증축을 하려고 했었던 건물은 이 빨간색 테두리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위치를 원래 상정을 하고선 저희가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거기에 큰 미르나무 다섯 그루가 있었고요. 저희도 그렇고 또그 양천구의 녹지 관리하시는 분들도, 공원 녹지과 분들도, 이 위치를 조금 뒤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기의 컨셉 모형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건물이 이 나무의 뒤로 물러나 있고 이 나무와 이 건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설정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컨셉을 계속 이렇게 잡았었던, 디벨롭했던 꼴라주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루나무 뒤로 건물이 물러나면서 이 나무하고 이 건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저희의 전통 건축의 하나인 이 병산사원의 만대루를 보면, 건물의 형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건물에서 얻을 수 있는 감동은, 건물을 내부화해서 경계짓기보다 오히려 밖에 있는 풍경을 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 한계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미르나무가 앞에 있었고, 그 미르나무를 다양한 레벨에서 바라보는 그런 건물을 상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층부에서의 미르나무 밑둥을 보고,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올라오면서 미르나무를 통해서, 미르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공원을 조망하는 그런 멋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면의 모습이고요. 이 밑에 빨간색으로 점선이 있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이 공원으로 물이 보내지게 되면, 여기 물이 차오르면서 여기가 최고 수위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설의 레벨은 이 붉은색 라인 위쪽이어야 계획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의 모습도 이 나무와 건물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어린이 시설이라고 하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실은 잎이 바뀌고 자연 풍경이 바뀌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건물은 최대한 대로 미르나무 뒤에 숨어서 이 배경이 되었으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도 가장 단순한 재료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료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노출 콘크리트를 쓰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거푸집안에 이런 단열재를 넣어서 이렇게 올록볼록한 모양의 외장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심심한 외관은 이렇게 사각 박스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제 원통형이라던가 피라미드 그런 아주 단순한 기하들이 숨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외관이나 이렇게 숨겨진 조형들은 여러 가지 햇빛의 각도나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그림자의 또 풍경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학습관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 나무를 보는 것도 있었지만 이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서 사람들이 이 학습관 안에 있을 때 공원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판을 만들고 그 사이를 채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실들이 있는데요. 이 초록색, 주황색, 갈색의 실들 사이를 이동할 때 외부 공간이 되기를 바랬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평면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이 기능을 갖고 있는 이 하얀색의 실들을 연결하는 복도는 모두 다 외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공간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공원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 사이에 들어있는 이런 기둥을 보시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콘크리트로 했을 때 그 기둥이 지름이 굉장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흔히 보는 뭐 60cm 지름의 콘크리트 기둥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강광 기둥을 활용하여서 25cm의 얇은 가는 강광 기둥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복도의 모습은 이 기둥이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고 또 사람들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면서 밖에 있는 미르나무와 비슷한 비례의 기둥 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와 외부가 서로 연결되는 다양한 외부 공간의 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학습관에 방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공원을 계속해서 관람하고 경험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사시사철 이 학습관에 맞도록 사시사철 같은 온도를 유지해주는 실내 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에는 이 공원에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조경,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다양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통해서 낮에는 이 학습관이 아이들의 생태 학습장으로서 또 밤에는 이 미루나무와 함께 이 공원을 밝게 비추는 그런 존재로 서서히 이 동네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